의료보험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험료를 관리하고 필요시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액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죠.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언제부터 또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우리나라는 60년대 초까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국민들은 저조한 영양상태였으며 보건위생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해마다 기생충 감염에 의한 병과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고액의 의료비 때문에 안타깝게 숨지는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해 의료보장제도와 의료보험법을 1963년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에서는 의료보험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견을 보여 첫 의료보험법 개시 후 15년간의 긴 공백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1에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국력을 우선적으로 배양하였고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 의료비 지출 능력도 같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는 사회개발을 병행 추진할 수 있었으며 72년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의료비 보조제도를 운영할 정도로 성장하여 주요 기업을 의료보험 제도권에 넣어 정부 부담 최소화를 계획했습니다. 또 1975년에는 제9대 국회의원에 재임 중이던 신현학 의원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각국의 전문가들을 만나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을 통해 한국식 제도를 창안하였습니다. 1976년 12월 마침내 의료보험법을 입법하여 이듬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의료보호법으로 황색, 녹색 진료증으로 구분하여 진료비 혜택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또 56개 진료구를 1차 진료소로 지정하고 교통편이 취약한 부서지방, 산간호지 지역은 순회진료반을 운영하였으며 국민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의료보험 강제 적용 대상을 늘려나가 1989년에는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질서했던 의료전달 체계는 1에서 3차 진료기관으로 체계화하여 종합병원에만 몰리던 환자 수를 평균화하고 약품 유통에 대한 문제도 관계협회와 협의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정착까지 긴 시간이 걸린 의료보험 제도는 큰 시행착오나 실패 없이 이뤄낸 제도이며 현재 우리에게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에게 다양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으로 해마다 보완 수정되고 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는 외국인 재외국민도 채용 시 의무적 가입이 필요하고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세 시대를 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료 혜택은 58년 전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고자 한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